접근하기엔 오늘 스케줄이 제일 좋을 거야. 잘해봐. 수고했다. 까짓 거 수고는. JK 클럽 회원증하고 바꾸기엔 내가 좀 민망하지. 아빠, 이번 기회에 꼭 반드시 기필코 잡아야 돼요. 우리 큰형님 구성 프린세스라고 얼마나 유세를 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넌 아니다 못하시고 은근슬쩍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악연도 악연이지만은 뒤탈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장현아는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고 친 거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클럽 사장 자리까지 걸린 거 알고 계시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마는 통할지 모르겠구나. 아빠. 뭡니까 그게? 미스터 장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잘해봐, 언니. 대의를 위해서 묵은 악연은 덮어주셨으면 해서요. 공회사님의 간곡한 뜻입니다. 네, 남편한테 그렇게 전해드리죠.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풀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게 뭐죠? 별거 아니에요. 행운의 부족 사무실하고 복권 한 장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한 발 늦으셨어요, 형님. 늦다니? 벌써 후원금까지 전달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복권이에요. 복권? 50억짜리. 건투를 빌어요, 형님. 같이 온 사람 로비스트 장영수죠. 아무튼 형수님한테 선수로 뺏길 뻔했습니다. 형님 표정 당신도 봤지? 사양하기 힘든 카드를 찾아봐. 사양할 수 없는 사람을 찾든가. 지주사가 될 JK클럽 사장은 이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한테 맡길 생각이다. 그럼 가볼게요, 어머니. 배웅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언제 또 볼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탑승, 늦겠습니다. 갈게요. 김인숙 씨 정신분열증 최종 진단이 나왔네. 이제 서류 준비는 다 끝난 거니까 자넨 양평 분원에 가서 2차 감정만 대비해놓게. 무리는 없겠습니까? 김 회사 쪽에서 소송이라도 하겠다고나 하면 복잡해질 텐데요. 증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설득해보죠.
회장님 사전에 두 번 협상은 없네. 그건 김인숙 씨도 잘 알 거야. 50억 제안을 거절한 순간 금치산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라고 봐야지. 내일 모레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게. 회장님 지시야. 알겠습니다. 김 회사님 모시고 나오세요. 네. 한 변호사님이? 어디를 모시고 간답니까? 저는 제가 운전합니다. 어디 가는 거니? 최종 진단서가 나왔어요. 정신분열증으로 확진된. 마지막 기회예요! 사람답게 사람을 마지막 기회! 이 길로 대마도든 중복이든 어디든 가요! 어디 가서 꽁꽁 숨어 사는 거야!